아, 지금은 들려요? 아, 들려요? 자, 우선 노래 제목부터 알려줄게요. 저가는 태양과 정막 사이에 고갱. 가수분이 고갱이고요. 노래는 저가는 태양과 정막 사이에. 오케이? 자, 이 노래를 듣고 이제 끌게요. 내일은 가족을 만날 겁니다. 부모님을 뵈러 갈 거예요. 내일은. 산책을 갈 예정입니다. 해돋이는 못볼것 같고요. 오늘 원래 한 머리가 반깐이 아니에요. 반깐이 아니고 완깐인데 촬영 끝나고 제가 머리를 흐트린 거예요. 20대 후반입니다. 28이에요, 이제. 진짜 몇 시간 뒤면 28이에요. 그리고, 내 쿠키 어디 갔지? 오늘 쿠키도 받았는데. 자, 이 노래가 끝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가족과 같이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. 그리고 또 뭐 곧 내년이긴 한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힘들었던 것도 있고 이제 뭐 안 좋았던 일도 많고 좋았던 일도 되게 뭐 다들 많을 것 같은데 21년에 있던 일을 약간 진짜 걸음 삼아 그 경험을 토대로 2020년에 또 엄청 파이팅 해가지고 다들 좋은 모습, 행복한 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다들 항상 또 건강해야 하고 네, 건강하면 좋겠습니다, 다들. 건강이 최우선이니까.
그리고 뭐지? 그 트위터에 저그 뭐야 오픈톡 링크 한 번만 다시 줘요. 나못 들어가. 그게 그때 보내준 링크가 또 삭제됐나 봐요. 안 돼요. 근데 오픈톡 그거 다시 한 번만 보내줘요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카카오 오픈톡 링크 한 번만 줘요. 못 들어가. 오케이. 자, 그럼 올한해 잠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, 저는 이제 올해는 못뵐것 같고요.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. 빠이. 다들 시간 되는 분들은 이제 또 해돋이도 보러 가시고, 그리고 또 이제 뭐또길 얼어 있으니까 운전 조심하고, 또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차 조심하시고, 빙판길 조심하시고, 예, 새해라고 이제 또 되게 많이 먹다가 이제 배탈 또 조심하시고, 뭐 상황도 조심하시고, 다 조심해야 돼요. 다 조심해야 되고. 네.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안녕. (2022년에) 봐요. 다 조심해야죠. 다 조심해야 되고. 빠이. 끌게요. 2020년 내년에 봐요. 올해는 이제 끝. 내년에 봅시다.